아버지께서는 초대 해군 참모총장, 대한민국 해군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손원일 제독입니다. 이순신, 장보고와 함께 추앙받는 3대 제독 중에 한 분이신데요. 저는 굉장히 놀랐던 게 한 개인이 해군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와 이게 정말 말이 될까 지금도 소름이 돋거든요. 내가 해군을 만들겠어 이런 의지를 이제 처음 시작하신 겁니다. 그 얘기가 좀 궁금합니다. 어떤 분이셨는지. 상해로 가면서 상해에서 항구니까 영국 해군을 봤어요. 네. 중국이 영국보다 훨씬 큰 나라인데 땅으로 보면은 네. 근데 이 조그만 나라에서 영국 군인한테 정말 존경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나도 저렇게 존경받는 해군이 되고 싶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대학에 들어가서는 항해학을 공부를 하게 돼. 그러고 이제 선박을 저 독일 회사에서 하다가 이제 거기서 일이 끝나고는 우리 고모님을 만나뵈러 왔어요. 네. 근데 그때 자기 나름대로는 자기가 직접 독립운동에 참여를 안 했으니까 네. 아까 뭐 고모님을 뵈러 가는 거는 괜찮지 않겠나 해서 이제 들어왔는데 서울에 와서 가회동에 있는 고모님 댁을 갔을 때 서울에서 경찰서 형사들이 찾아온 거예요. 손정도 그러면 독립운동의 리더였었다. 그 리더의 아들이 서울에 들어왔으면 이거 뭐 일으키려고 들어온 거지. 그래서 체포를 한 거예요. 체포해서 감옥에 들어가서는 고문을 하는데 저는 사실은 물고문이 뭔지를 모르다가 아버님한테 들었어요. 물고문이라는 게 무서운 거는 물을 많이 먹여서 배에 물이 차면은 네. 바닥에다 놓고 배에다가 널판대기 하고 사람이 올랐으면은 네. 이제 배가 물이 빠지죠. 네. 그러면서 위하고 장이 파열이 되는 거죠. 아. 그 고문이 너무 심해서 누가 물 틀어놓으면은 수돗물 떨어지는 소리만 나도 그냥 소름이 끼친다고. 너무 힘드셨죠. 그 정도로 아팠다고. 네. 근데 그런 고문을 경찰을 받으면서 네. 내가 미래에 뭐를 할 거냐. 내가 감옥에서 나가서 우리가 독립을 하면은 나는 꼭 해군을 만들고 싶다 하는 생각을 그때부터 하신 것 같아요. 네. 나와가지고 이제 고모부하고 같이 이제 일을 시작했는데 다행히도 상해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생겼어요. 네. 그래서 이제 아버님이 상해 나가서 비즈니스도 하시고 그랬는데 여기도 또 전쟁터가 될 것 같다. 그러니까 우리 보고 나가라고. 예. 다시 서울로 가라고. 그래서 이제 저하고 어머님하고 서울로 왔는데 뭐 2차 대전 많이 되니까 정말 어려워지고 그래서 이제 어머님이 아버님한테 한국으로 자금 좀 가지고 와서 먹고 살게 하자. 그래서 돈을 가지고 기차를 타고 서울로 오는데 네. 압록강을 건너는 그날이 8월 15일이었다고 1945년 8월 15일 근데 막 호외가 돌고 하니까 뭔가 봤더니 이게 일본 황태자가 항복을 했다 이거. 그래서 아 이제는 해방이 되는구나. 그래가지고 서울 도착하자마자 16일부터 친구 찾아가고 아는 사람 찾아가고 그래서 벽보를 붙이기 시작하지. 대한민국 해군을 모집한다? 모집한다고.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죠. 그래서 네. 8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아 11월 11일 날 네. 11시에 해군 해병단을 창설을 해요. 근데 11월 11일 11시에 창설을 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. 보통 이제 시간을 딱 맞춰서 대한민국에서는 그 젊은 애들이 지금 막대기 과자 날이라고 해서 막 뭐 그런 그 날이겠죠. 네. 11월 11일인데 그게 신사 10하고 밑에 한 함은 하나 읽으면 14 신사 4자가 되잖아. 아, 한자로 그러네. 아, 신사 4자. 그러니까 예. 신사가 모인 군인이다. 우리는 다 일로 해야 돼. 일로. 직선으로. 신사 젠틀맨. 네. 그래서 11월 11일 11시에 네. 그 해군이 창설이 됐고. 네. 결국엔 그렇게 어려웠던 전세를 뒤집은 것이 당시에 이제 인천 상륙 작전. 맥아더 장군은 뭐 여러분들 뭐 다 아시고 이제 교육에서 배우기도 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그 실제 상륙을 소총을 들고 주도하셨던 분이 바로 아버님이신 손원일 제독이다. 또 어머님한테 들은 얘기는
그 인천 상륙 작전 하러 갈 때 그건 비밀이니까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했고 못 했고 그다음에 이제 아버님이 그 상륙 작전 하는 날 우리 할머님한테 와서 큰 인사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어머님한테는 잠깐 다녀올 테니까 아이들 잘 보고 있으라고 네. 그리고 나가셨대. 그게 이제 인천 상륙 작전 하러 나가신 거예요. 근데 그 인천 상륙 작전 하러 가셨을 때 그 제일 우리가 많이 보는 사진이 맥아서 장군. 그렇죠. 인천 상륙 맥아서 장군 사진을 보잖아요. 그렇죠. 네. 저는 장군 옆에 항군을 대표하는 손원일이가 왜 없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해봤어요. 근데 그 손원일이 마지막 배에서 찍은 거는 미 해군 장군들하고는 같이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. 근데 얘기를 들으니까 아버님이 거기서 얘기를 회의를 하고 나와서 보니까 상륙선에서 해병대들이 배를 타고 상륙하러 들어가는 거예요. 그래서 그때 아버님이 그 선에 같이 탄 거예요. 그 해병대들하고 같이 들어간 거. 그다음에 서울 수복을 그러면 처음 앞에 들어가는 게 미 해병대냐 한국 해병대냐. 더군다나 중앙청에다가 태극기를 꼽는 거예요. 그 영광을 과연 누가 가져갈 것이냐. 그래서 그걸 아버님이 얘기를 한 거예요. 한국 해병대가 가서 길을 꼽게 해달라. 그래서 미국하고 합쳐 다 해서 오케이 좋다.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 사진이 네 사진이 나오는 게 거기 해병대 세 명이 올라가서 네네 태국 북한기를 내리고, 내리고. 태극기를 올리는 그리고 거기서 수복에 대한 발표를 서울 수복에 대한 발표를 손원일이 하게 되죠. 와. 인천 상륙 작전부터 서울 수복까지.